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바울과 바나바는 남갈라디아, 지금의 터키 중남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들은 어떤 지역을 방문하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쉽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설득하고 가르쳤습니다.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바울을 배척하였을까요? 정답은 어떤 사람은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였고 다수의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뭐 믿지 않는 것에 더하여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대적하고 박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메시아,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죽음을 죽은 예수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마다 모여서 구약성경을 읽으며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는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적대적 반응에 부딪힌 사도들은 그 지역에서 쫓기듯 나가면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바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 것입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첫째는 너희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행동입니다. 남녀가 사귀다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헤어지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선물들 다 돌려주는 것처럼 나와 너는 이제 상관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이는 저주의 제스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옷에 묻어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떨어버리실 것이다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이 행동이 하나님의 저주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이들을 옷에서 먼지 떨어버리는 것처럼 떨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이 분노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사도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정말 화가 나서 헤어질 거면 모질게 이유를 설명할 것도 없이 단호하게 끊어버리면 될 텐데 말입니다. 사도들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먼지 떠는 행동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발에서 티끌을 떨어버릴 때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에이, 못된 것들,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좋은 소식 전해주는 우리를 박해한단 말이야? 어디 잘 되나 보자! 미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난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야. 자만심이나 우월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원하는 메마른 정의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율법과 성전을 자랑하더니 이렇게 망해가는구나, 냉소적인 비웃음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분노하고 경고하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바울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주님, 우리 조국의 교회를 생각할 때 큰 근심으로
애가 타고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대로 기독교가 쇠락하고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까? 북한에 무너진 교회들과 기도원들이 다시 세워지기 위하여 제가 제물이 되어도 좋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피 흘린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